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이케고요. 오늘 주가 9.5%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딱히 어떤 표면적인 호재가 뭐 겉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날이고요. 일단은 장 초반에, 장 전에 트럼프 관련 이슈. 그 다음에 오늘 MSCI 리밸런싱 날이었죠. 막판에 대형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5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좀 높았던 그런 금요일이었죠. 여전히 시장의 움직임은 개판이긴 합니다. 네, 정말 삐꼬 같은 시장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웠죠. 해외 증시가 대부분, 뭐, 4월 조정은 거의 동일하게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이제 가져가긴 했지만, 5월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났죠. 다시 한번 5월 증시 랠리로 대부분 나와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거의 내리 한달 하락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금투세도 좀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공매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길어지다 보니까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고 놉니다. 진짜로. 이게 공매도가 될 때는 외국인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선물 포지션을 잡은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약간 일종의 그 시위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가지고 놀면서. 이래도 공매도 안 풀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공매도를 푸는 게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시키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 공매도 시스템이 정말 똥이어가지고 지금 당장 그거를 푸는 게또뭐 무차익 공매도니 뭐니 이런 것들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너무 좀 극단적인 성향으로 변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좀 외국인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뭐 이케 주가 오늘 반등 나와줬고요. 우리가 하단으로 저점이라고 보고 있던 47,000원 이하로 캔들 두 개, 세개 정도 만든 다음에 반등 보여주면서 강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코멘트 드렸던 이제 5만 원 도전해주는 포지션, 그 다음에 요구간의 자리를 잡고 횡보나 추세 전환 시도를 보여줘야 이케이의 저점 확인, 그 다음에 추세 전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일단 그림이 좀 만들어졌죠. 우리가 객체로 보고 있는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 추세 하단이었다. 그 다음에 뭐 한노화성 추세 하단이었다. 매번 뭐 주가에 이렇게 질질질 빠져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조금이나마 힌트를 더 얻기 위함이라고 봐야겠죠. 한노화성 뭐 시간에 살짝 움직이고 있긴 한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러면은 이케는 다시 한번 요구간을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앞자리 바꾸는 시도, 앞자리를 이제 5로 바꾸는 그 시도를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죠.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를 끝나고 변경이 될 겁니다. 네, 코스피 200. 그럼 뭐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그 200으로 뭐 코스닥 150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되게 좀안 좋게 봤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좀뭐 일종의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공매도가 지금 당장은 또안 되니까 딱히 불리한 거는 사실 없다라고 봐야겠죠. 오후장에 힘을 좀더 써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막판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많이 이제 겹쳐있던 날이어가지고 오늘 그 오후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월달 첫 주의 흐름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지수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오늘 투신 연기금 뭐 외국인 메이저 쪽에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는 양봉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기관 애들이 최근에 매도 위주로 좀 나와줬었는데 2만 주.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키움 쪽은 1대1입니다. 1대1이고, 여기에 지금 찍혀 있는 거랑 이 포지션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이저 수급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보여주는 그런 패턴.
종가 고가 형태의 캔들로 마무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아 얘네들이 오후장 막판에 돈을 좀쭉 찔러 넣어가지고 오후장의 주가를 좀 끌어올려 줬구나. 변동폭을 오후장에 좀 강하게 만들어 줬구나. 이러면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만약에 오전장이 한번 윗꼬리 만들고 밑으로 쭉 빼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였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케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힘을 한번 더 썼기 때문에 이 수급이 장 끝날 때까지 좀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은 한번더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비슷한 형태로 주가 강세가 한번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매번 이야기 드렸지만 음봉으로 그냥 천천히 모아 가기에는 요 구간이 매력적인 영역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요.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거를 매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 밑에까지 이 캔들까지 막 이탈시키는 그런 음봉의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고요. 결국 마지막 구간입니다. 오늘 음봉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 맞고 그냥 반등 나온 거 최하단의 변동성 가격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5만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8만원 여기 3만원부터 시작을 했죠. 위쪽으로 5만원 주고 아래쪽으로 3만원 내린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대체적으로 다 과매도 구간이라고 봐요. 절반 라인 이하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단 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데, 시장이 워낙 많이 또 밀리고 그냥 쉽게 쉽게 음봉 만들고 투매 나오고 손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밀려 내려왔다 뿐이지, 가격적으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고 접근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봐요. 시장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의 투심이 빨리 올라와 줘야 됩니다. 어차피 코스피가 움직여봤자 삼전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저PBR, 뭐 신한지주, KB금융, 보험주 이런 거몇번 움직이고 지수 올려주고 땡이에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움직인다고 얼마나 많이 열광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삼전은 한달 내내 안 좋은 움직임이었고. 코스닥이 결국 힘을 써줘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심이 확, 시장이 좀 저점을 잡았나 보다.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저점 잡았다. 이런 판단 잘안 하죠. 왜냐?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업종들, 거리가 먼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그 종목들, 걔네들이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심리가 좀 잡힙니다. 그게 이제 뭐 2차전지 상위에 있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뭐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최근에 뭐 호재 나와도 안 올라가고 악재 나오면 많이 빠지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좀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제 목소리에 좀그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옛날부터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기 때부터. 네, 또 좋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막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도 우리는 늘 요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 가격대, 그 다음에 이 액면 분할이라는 키워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과매도 구간이다, 매수하기에 제가 막이 전날에 뭐그 높게 물려 계신 분한테 물타기 같은 것도 고려해 볼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린 것도 이거를 베이스로 박아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여기에서 쉽게 쉽게 코멘트 못 드립니다. 엄청 어려워요. LG엔솔이 신작과 뚫고 내려가고 하는데 어떻게 2차전지 쪽에다가 과매도의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표현을 쉽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쵸? 그건 어렵고. 이케는 지금 제가 2차전 종목들 영상을 많이 찍지만 이케는 이게 주는 효과가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크다라고 봅니다. 네, 주말 푹 쉬시고 5월 시장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또 댓글 보면서 파이팅 같이 하시면 또다 같이 또 힘낼 수 있으니까,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두달 동안 내리 빠졌는데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죠. 뭐 국장에 발을 들여놓았고 또 여기에 내가 주식들을 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 맞게 최대한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유의미한 결과는 언제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시기다라고 저는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색 링크 요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주도주 체험 종목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오셔서 저희 걸로, 지금 이케는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죠. 우리가 매수 접근은 유효하지만
매도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 종목들로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수익도 좀 챙겨가시면은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많은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